나는 려욱이다. 내 이름은 김려욱. 1987년 여름의 시작에 태어났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어렸을 때 별명은 렛똥이. 친구들이 이름에 똥을 붙여놓았다. 룰라의 노래를 들으며 가수를 꿈꿨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수만 선생님의 눈에 띄어 슈퍼주니어로 데뷔했다. 리듬 많은 노래, 랩을 잘 못하고 Come on, come on, yo. 춤 중에는 쏘리쏘리 발동작이 어렵다. 새벽에 일 다 끝나고 샤워하고 누운 내 침대가 제일 좋다. 행복해. 비 오는 날씨가 제일 좋다. 왠지 울적한 날인데 비가 내 마음을 아는 것 같다. 사랑한다는 김현우 사랑한다는 흔한 말을 즐겨 부른다. 18번이다. 카라의 미스터를 제일 잘 추고 이쁜 표정이 자신 있다. 지금까지 SES 바다 누나보다 더 나를 흔들었던 사람은 없었다. 모자 쓰는 걸 좋아한다. 여러 가지 모자에 관심이 있다. 나문희 선생님을 존경한다. 호박고구마! 말 많은 사람이 싫다. 그것도 둘이 있을 땐 더 싫다. 닭발이 마치 사람 손 같아서 무섭다. 나의 가장 큰 매력은 수북하게 많은 털이다. 식스팩을 만들려고 운동했을 때 생긴 일자 복근이 마음에 든다. 난 어렸을 때부터 기린을 좋아했다. 나와 다른 공기를 먹고 사는 그가 부러웠다. 타이타닉 영화를 좋아한다.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얼굴이 예쁘기도 하지만 나이 들면서 더 멋있어졌다. 슈퍼주니어로 데뷔한 지 벌써 11년이 되었다. 뒤돌아보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다. 노래하며 웃고 울었던 기억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아직도 밤이면 노래할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아껴준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고 싶어. 아주 멀리 아주 멀리 그대가 있나요. 사실 난 그대가 매일 그리워. 무대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매일 그대가 생각이 나. 밤만 가득 남아 위로해 주던 그대 향.